자, 진짜 하나된 유튜버 윤용맥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오늘 제가 그 진행할 영상은 뭐냐고요? 가만있어 보자. 가만있어 보자. 자, 요겁니다. 올드스쿨 마켓에 올리자마자 바로 판매가 완료됐었던 M65, M51, M43 필드 자켓의 원조. 자, 그 필드 자켓들과는 뭐랄까 형태가 틀리죠? 일단 어깨에 견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대기에 주머니 없습니다. 요 배때기에 주머니 있어요. 이렇게 플랩으로. 마찬가지로 가슴에도 포켓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때기 주머니에 플랩으로 초코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무릎 꿇었습니다. 자, 요거를 찍기 위함입니다. 뭐냐고요? 자, 타론 지퍼입니다. 그냥 타론이 아니라 30년대 비싼 무늬,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마데우사 Made in USA. Repeat, USA. 자, 요거 뭐 지퍼가 작동이 안 돼서 이렇게 단추를 지퍼를 열었냐, 웃기지 마십시오. 자, 지퍼 채워 보겠습니다. 저렇게 시시한 놈 아닙니다. 자, 지퍼 한번 채워 볼게요. 자, 부드럽게 잘 올라갔습니다. 10년에서 40년대까지 쓰였던 요 지퍼 꼬다리에 요거 요 네모 보이시죠? 건재합니다. 그리고 요 초코 버튼들 모두, 그리고 어깨 뒤에 액션. 쌈박질 할 때 어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컴뱃 자켓이죠? 필드 자켓. 그리고 제가 다시 무릎 꿇을게요. 자, 요거 하프 백 벨트와, 자, 하단 스트랩. 원래 단추가 두 개입니다. 요 가운데 요거 여기 갭이 있는데 요거 단추 하나 빠진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M41부터 단추가 세 개고 요건 단추가 두 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쪽도 보이시죠? 그리고 카라 뒤에, 자, 카라 한번 세어 볼게요.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 영상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자, 카라, 지그, 제그. 그리고, 자, 친 스트랩. 그리고 안감을 한번 볼게요. 가만히 있어 보자. 자, 우리 짱짱합니다. 요즘 간절기 때 입기 딱 좋습니다. 그 M43 형태로 변화되기 전에 그 초기 피형 필드 자켓 30년대 M38. 더블 더블 E 또는 프리 더블 더블 E 원만해져야죠. 요게 제가 가지고 있다가 그 저에게 사이즈가 큰 관계로 그 이분께서 바로 겟하셨습니다. 자, 우리 올드스쿨 마켓에 최고로 후기를 많이 올려주신 료님이십니다. 자, 다들 아시는, 자, 이분께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뭐 제가 사이즈가 커서 뭐 사이즈 잘 맞는 분께 가면은 뭐 저도 좀 시원섭섭하지만은 뭐 이분께서 좋으면 뭐 저 또한 행복합니다. 뭐만이자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필드 자켓의 원조 USM38 D 오리지널 자켓을 포스팅했습니다. 자, 그럼 진짜에만 돼 많은 구독, 자, 여기 구독 밑에 빨간색 누르면 돼요. 그리고 좋아요, 뭐만이자이죠. 자, 좋아요, 뭐야 이거, 나랑 놀 사람 여기 붙어라. 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 요거 하지 마시고 요거 하세요. 뭐만이자이죠. 그럼 부디